43번 문제. 자, 수처리 과정에서 부유되어 있는 입자의 응집을 처리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 응집 메커니즘 아닌 것은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응집의 원리 네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네, 이중축, 압축, 전기적 중화, 그 다음에 플럭 형성하고, 그 다음 가교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볼게요. 제타 포텐셜을 줄여야, 그죠? 서로 반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응집이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럭을 형성해서 입자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체그럼 현상으로 가라앉게 되니까 이것도 맞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플럭 형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정전기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일단 가교 현상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4번 문제. 지금 HRT 수리학적 체류 시간 구하래요. 자, 나오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FMB가 나와 있네요. 자, FMB는 우리 공식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는 미생물 먹이 푸드죠. 푸드의 F.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는 BOD 부하. 그 다음에 M은 반응존 A의 생물량. 그래서 V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체류 시간 HRT가 있는데, 자, 우리 체류 시간 HRT는 어떻게 구해요? 뭐를? 부피를 유량으로 나눈 거랑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유량과 부피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게? TX분의 BOD랑 같아지는 거예요. FMB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요 체류 시간인데 나머지 있나 봤더니 FMB 있죠? X가 뭐예요? 네, MLSS 농도, BOD 농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T액 안에서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BOD, FMB, X.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입해 봅시다. 자, BOD 농도 20000mg/L.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MLSS 농도 얼마예요? 5000mg/L. 그 다음에 FMB는요, 얼마예요? 1.5. 자, 여기 보시면 1.5kg BOD per kg MLSS. 근데 뭐 이게 MLSS든 BOD든 kg, kg 단위가 같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1.5 per day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미리그램 퍼리터 같으니까 상쇄시키면은 단위가 뭘로 나와요? 데이로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린 시간으로 가니까 하루는 24시간에서 하루를 시간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네, 64 나와요. 그래서 정답 3번. 45번 문제. 자, 요 문제 좀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니다. 자, 일단 해설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물질별로 이제 냄새 어떤 냄새인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생선 냄새는 트리메틸아민. 트라이 혹은 트리. 트리메틸아민유에서 생선 냄새 나요. 그러니까 냄새 제일 독한 거. 그리고 다이아민유 혹은 디아민유에서는 요거는 부패된 고기 냄새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6번. 자, 여기 지금 생물학적 질산화 반응의 총괄 반응이래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있네요. 이때 암모니아성 질소가 3mg/L가 질산화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봤더니 지금 여기가 뭐예요? 암모니아고 여기가 뭐예요? 산소네요. 자, 비율이 1대2입니다. 그죠?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 뭐예요? 이 암모늄 이온 중에 질소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암모늄 이온은 질소 하나에 수소 4개가 합쳐져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 질소만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질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대 지금 산소비가 2O2가 지금, 그러니까 1대2가 반응 비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있대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3mg/L가 있대요. 요때 필요한 산소의 농도, mg/L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 질량이 나와 있죠. 미리그램, 미리그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질량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질소마늘 이 중에서, NH4 플러스 중에서 질소마늘 얘기를 하니까 14g이죠. 질소의 원자량 14g일 때 산소는 2 곱하기 32g이 필요해요. 그죠? 자, 제가 왜 그램을 썼어요? 여기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그램, 질량으로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대2 곱하기 32니까 3대 X 해서 우리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비례식으로 풀면 네, 우리 이렇게 대각선으로 갖도록 하시면 되죠. 곱해서 갖도록.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 네, 2 곱하기 32 그램 곱하기 3mg per liter. 여기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거, 그리고 14g 요 밑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13.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